안녕하십니까. 법구경 법구비유경 101회차 서일봉입니다. 오늘은 법구경 호의품 제4장에서 8장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옛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새로 출가한 내 비구가 벚나무 밑에 앉아서 좌선을 하다가 문득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즐거운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자 한 사람이 한창 초목이 무성하고 꽃이 피는 봄에 들에 나가 노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야. 그러자 다시 한 사람이 좋은 일은 친척들끼리 술 먹으면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지. 그러자 또 한 사람이 많은 재물과 명예가 뛰어나서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대로 하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야. 그러자 마지막으로 있는 한 사람이 단정한 처첩들과 고운 옷을 입고 마음껏 향락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야 라고 하자 그때 부처님께서는 네 사람을 불러 물으시고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대들이 논한 일들은 모두 근심스럽고 두려우며 위태롭고 그릇된 일로서 영원히 편안하고 또 즐거운 법은 아니니라. 천지 만물은 봄에는 무성하였다가 가을과 겨울이 되면 시들어서 떨어지고 또 친척들과의 즐거움도 반드시 헤어지며 재물과 보배는 모두 다섯 집에 몫이 되는 것이고 처첩들의 아름다움은 사랑과 미움의 근본이 되는 것이니라. 범부들이 세상에 살면서 사막도와 여러 가지 고통이 모두 거기서 생기는 것이니 비구는 세상을 버리고 도를 구하되 오로지 뜻을 무위에 두어 영화의 이익을 탐하지 말고 스스로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것이니라 하시면서 개송을 하셨지. 에이 생오 에이 생회요 무소 에이 하오 하웨라. 사랑하고 기뻐하는 데서 근심이 생기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데서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하거나 기뻐할 것 없다면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랴. 호악생우 호악생회요 무소호악 하우 하회라. 좋아하고 즐겨하는 데서 근심이 생기고 좋아하고 즐겨하는 데서 두려움이 생긴다. 좋아하거나 즐거할 것이 없으면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랴. 탐욕생우 탐욕생회요 해무탐욕 하우하회니라. 탐하는 욕심에서 근심이 생기고 탐하는 욕심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만일 해탈하여 탐욕을 없앤다면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랴. 탐법개성이요 지성지참 행신근도 위중소행이라. 법을 탐하고 계율을 성취하고 지극히 진실하여 부끄러움을 알고 몸으로 실천함이 도에 가까우면 여러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리라. 욕대불출 사정내어요 신무탐에 필절유도라. 탐욕스러운 마음을 내지 않고 바르게 생각한 뒤 비로소 말을 하라. 마음속에 탐욕과 애욕이 없으면 반드시 생사를 끊고 건너가리라. 범부들이 세상을 살면서 사막도와 인생 팔고를 만드는 원인은 모두 탐욕심과 또 좋아하고 미워하는 애욕에서 생기는 것이니
마음속에 반드시 탐욕과 애욕을 끊고 열반에 이르라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SIB 불교육방송 법구경 법구비구경 101회차 서기를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서글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